안녕하십니까. 안영천입니다. 오늘은 OX 문제 좀 풀어보죠. OX 문제 1번. 농지 거래 계약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X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가 OX 문제 드리는 것들은 제가 만든 지문은 아니고 우리가 기출 문제, 그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제가 OX 문제로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일단 1번은 X입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자, 농지를 샀어요.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 해요. 그뿐이에요. 매매가 무효인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농지 거래 그 매매 자체는 유효하지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다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할 뿐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고 할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잘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번,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다. 자, 관념의 통지가 뭐죠?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승낙이 연착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걸 우리가 승낙 연착의 통지라고 하니까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관념의 통지입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3번, 저당권의 설정은 이전적 승계이다. X. 자,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해서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죠. 내가 그 사람에게 저당권을 주더라도 나의 소유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이런 거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니까 이전적 승계이다. X가 되는 거죠. 4번,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처분 행위이다. 5입니다. 자, 처분 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지상권이라는 물권이 발생하게 되니까 물권을 변동시키죠. 따라서 이것은 물권 행위예요. 물권 행위니까 뭐가 일종이죠? 처분의 일종이니까 4번은 맞는 지문이죠. 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을 한 약정은 유효이다. X죠. 자, 우리가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죠. 특히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더라도 돈을 받거나 돈을 주기로 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5번은 X입니다. 6번, 주택법의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 약정은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X죠. 주택법의 전매 행위 제한 규정은 대표적인 단속법규죠. 따라서 행위라도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6번은 X가 되네요. 7번,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X예요. 자,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는 거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에 반하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반사회적이지 않으니까 반사회적 법률 무효이다. X가 되네요. 8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로 무효이다. X죠. 작년에도 이게 나왔죠. 일단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채무회피죠. 돈 갚기 싫어서요.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과 8번이 참잘 나와요.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7번. 또 돈을 갚기 싫어서 채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9번. 변호사가 형사소송의 승소 대가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죠. 자, 우리 2015년도에 우리 대법원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 보수는 받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으로서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9번은 맞네요. 10번,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처에게 한 증여예요. 자, 이건 뭐냐면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돌려준다 이런 얘기죠. 이혼하면. 그러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죠? 반사회적 법률 무효입니다. 따라서 10번은 맞는 질문인데 시험이 재밌는 거는 좀 어려운 시험은 이 부부관계라고 나오고요. 좀 쉬운 시험은 부첩관계 이렇게 나오는데 첩이든 부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 무효이기 때문에 10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11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자, 이중매매죠. 자, 이중매매는 유효하기 때문에 제2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져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12번.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하러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이중매매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채거 없이도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중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유효하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제일 매수인인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행지체가 아니라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해지한 후에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13번.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하러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어떻게 했죠? 적극 가담한 경우예요. 그러면 갑과 병 간의 매매, 제2매매,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은 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되므로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네요. 14번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재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왜냐하면 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 같은 무상행위에 적용되지 않고요. 또 경매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경매에서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경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없다는 의미니까 14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1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X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이라는 것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는 무경험이다. 따라서 그 물건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면 무경험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한다. 앞뒤가 틀릴 거고요. 15번은 X가 되네요. 1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맞죠? 자,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야. 그 말은 뭐냐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17번. 갑은 을 소유 엑스토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종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사는 엑스토지인데 계약서에다는 Y토지죠. 자,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이에요. 근데 지금 갑은 을소의 엑스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이죠. 그러면 쌍방이 요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을 매매 계약한 것이니까 당연히 엑스토지임을 알고 있었을 거고요. 따라서 자연적 해석을 해야죠.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의사대로 엑스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만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18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이 유효한 거죠.
원칙이 유효한 것이니까 무효가 예외니까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므로 18번은 맞는 지문이죠. 19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이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19번은 맞는 지문이죠. 20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X입니다. 이건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행위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고 따라서 20번은 X가 되네요. 자, 21번부터 23번의 박스를 보시면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을 을에게 해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자, 그러면 갑과 을이 한 것은 통정 허위 표시고요. 또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는데 병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니까 선의의 제3자가 되겠네요. 21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22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5죠. 모든 제3자는 병은 선의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병 스스로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임을 주장하는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되므로 22번은 맞는 질문이죠. 23번,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X죠. 자, 갑과 을 간의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죠.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23번은 X가 되네요. 24번입니다.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요. 맞는 지문입니다.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요.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래요. 그러면 가압류가 원인 무효면 없는 거니까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이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5번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 재당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여기서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과실이죠. 근데 일반적 과실은 확인하는 것이 과실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구별하죠? 자,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해요. 근데 지문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란 말이 나오죠. 따라서 이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니까 중대한 과실이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25번은 X가 되는 거죠. 26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했어요. 그럼 이거는 자연적 해석이거든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니까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죠. 27번이죠.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에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있고요. 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침묵을 하고 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27번은 맞는 질문이죠. 28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어요. 침묵이죠. 자, 침묵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고지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고지해줄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아니고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거죠. 29호입니다.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 표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30번. 자, 공시송달을 언제 할수 있냐면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드는 이 OX 문제는 처음부터 의사표시가 라는 OX 문제고요. 아마 다음 강의 때는 다음 주 강의 때는 뭐죠? 대리에 관한 OX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진도가 어디냐면 185페이지 제9장 법률행위의 부관입니다. 조금만 정리하고 좀 교재를 볼 건데, 부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속 약관, 부속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하면서 부속시키는 일정한 특약을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는데, 요 부관은 원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과 부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부담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과 기한만 공부할 거예요. 자, 조건과 기한,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장래 미래의 발생이 불확실하면,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면 조건이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라고 했다면 12월 30일은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기한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겠죠.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하나요? 잠시 소풍 갔다 즐겁게 간다. 아무튼 반드시 죽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0일이 기한인 이유는 날짜라서 기한인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이 확실해서 기한인 거죠. 요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구별되시나요? 자,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것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이건 뭐예요? 기한입니다.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요? 비가 올 테니까요. 아무튼 장래 미래의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 미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뭐죠? 조건인 거죠. 자, 불확실한 조건인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거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미래 불확실한 조건인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장래 발생 확실한 기한이 성취됐다는 말을 하지 않고 도래한다고 하죠. 도래했다는 이유로 효과가 생긴다면 이거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효과가 없어진다면 종기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뭐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이렇게 계약했다면 3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 내년 2월 28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없어지니까 뭐가 돼요? 종기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기와 종기 사이를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요 가지고 교재를 볼게요. 자, 185페이지 오시면 성질과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든 기한이든
효과가 발생하고 효과가 없어지는 뭐에 관한 문제죠? 효력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 맞는 질문이지만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그럼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법률행위에 붙여야 됩니다. 4번 법률행위와 동시에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부속 특약, 부속 약관이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붙여야 되고요. 나중에 추가로 붙이는 것은 별개의 계약인 것이지 부관이 아닌 거죠. 4번 조건과 기한은 장래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미래의 사실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조건도 될 수 없고 기한도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다면 그것은 조건이한도 아니고 기한도 아니고 부관도 아닌 거죠. 그래서 법정 조건은 부관이 아니다. 법정 조건은 부관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부관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시킨 것이 되는 거죠. 자, 2절 조건입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조건의 의의가 나와요.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뭐죠?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다. 판례는 큰 의미는 없고 조건의 종류에 가지고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가 됐을 때 효과가 생기는 것은 정지 조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정지 조건은 효과가 생기는 것이 장래, 미래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인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어요. 무효인거죠. 그렇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인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 조건이란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거죠.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데 그 조건이 미래에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해제 조건이잖아요. 따라서 해제 조건은 일단은 유효한데 미래에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제 조건은 부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은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 자꾸 요 미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는 막 이게 머리가 헝클어지면서 막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왜 헝클어지게 되냐면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를 따질 때는 의식적으로 현재 시점으로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것이 정지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이란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것이 해제 조건인 거예요. 자,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효과가 없는 거니까 이게 뭐죠? 정지 조건인 거죠. 내가 너에게 1억을 주는데 혹시라도 너 공인중개사 시험에 떨어지면 불합격하면 반환해야 돼.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뭘 주겠다는 거죠? 1억을 주겠다는 거죠. 현재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이게 뭐가 되죠?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를 따지실 때는 현재 시점으로 치안해서 좀 따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저 얘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약혼 예물이에요. 약혼 예물을 줬어요. 그럼 일단 예비 신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혼인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약혼 예물을 뭐 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을 테니까 약혼 예물의 수술은 뭘 의하는 거죠? 해제 조건을 의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용어 정리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자,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할 수 있으면 이걸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할 수 없으면 이걸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할 수 있는 이 수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 수의 조건과 단순 수의 조건이 있어요. 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단순 수의 조건은 유효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수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를 말해요. 내가 마음이 내키면 너한테 100억 줄게 이런 겁니다. 마음이 내켰는지 안 내키는지는 그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다른 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마음이 내키는지 안 내키는지를 입증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안 주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인 거죠. 그다음 단순 수의 조건은 조건 성취 여부만 단순하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단순 수의 조건이라고 해요.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얘는 이런 겁니다. 내가 제주도로 여행 가면 꿀단지를 사다 주겠다. 그러면 제주도로 여행할지 안 할지는 지 마음이니까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되니까 수의 조건인데 조건 성취만 그런 거죠. 제주도를 여행한다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유효하고 따라서 여행했는데 꿀을 안 주면 꿀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할 수 없는 비수의 조건이 두 가지예요. 우성 조건과 혼성 조건이죠. 자, 우성 조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연현상. 내일 비가 오면 뭐 우산을 주겠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3자의 의사에서 좌우되는 것도 우성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뭐예요? 우성 조건인 거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우성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연예인 요새 결혼 소리 잘 연예인 잘 모르겠네요. 요새 아무튼 연예인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둘이 사귄대. 현빈하고 누구죠? 현빈하고 송건가?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아무튼 현빈하고 여자 유명한 배우하고 사귀잖아요. 그래서 자신하고 내기를 했어요. 현빈하고 그 여자 배우하고 결혼할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안 한대요. 그래서 내기한 거죠. 현빈하고 그 여자 배우가 결혼하면 10만 원을 주자. 10만 원 빵했어요. 그러면 계약은 제 친구하고 저하고 했는데 그 조건이 성취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현빈 마음이고 그 여자 배우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뭐죠? 우성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혼성 조건은 뭐냐면 수의 조건적 측면하고 우성 조건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혼성 조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가 갑돌이와 혼인하면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너라는 사람은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너라는 사람이 혼인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이고 따라서 당사자 마음이니까 수의 조건의 측면이고요. 갑순이가 혼인해 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순이 마음이죠. 당사자 마음은 아니니까 이것은 우성 조건의 측면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혼성 조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위 조건과 오성 조건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혼성 조건이고요. 뭐만 무효죠? 순수 수위 조건만 무효고 나머지 것들은 다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가장 조건이 나오는데 이 가장 조건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